1월 11일 주식 리딩원입니다. 오늘 매도했던 종목들은 알루코, 한청재지, 에이텍, 삼번전자입니다. 먼저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제가 요즘 느끼는 점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현대, 뭐 SK, 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우량주들 제외하고서는 코스닥이나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었고 오히려 내려간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블루칩에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뭐 최소한 20% 이상의 수익을 1월 달에만 이제 거두셨을 것 같은데 뭐 작은 코스닥 종목들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크게 수익을 좀못 얻으셨 못 이제 얻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상한 이제 트렌드는 개인들이 뭐 1조에서 2조 사이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개인이 4조 4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7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3조 7천억 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장중에 이제 3% 이상 급등했던 코스피 주가 지수도 지금 마감은 0.12% 정도 했는데, 개인이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제 점점 이제 정점을 다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블루칩을 가지고 있는데 고점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5일선 이탈할 때 그때는 그냥 칼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좀 안정성을 좀 이제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5일선 플레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은 11선 깨지면서 아마 급락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매도했던 종목들 다 매수했다가 이제 매도만 오늘 다 했습니다. 뭐 따로 종목들을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한세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해서 평균 가격은 이제 5,155원이고요. 5,000원 초반대도 매도하고 그리고 오늘 고가가 5,250원이었는데 5,240원에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봉으로 봤을 때뭐 알루코는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의 박스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상방으로 가는 추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아직도 상방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급락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가격대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 폭이 20% 정도 돼요. 대략. 그러니까 이게 뭐저 같은 경우에도 불과 어저께 오전장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거의 한7%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하루 만에 플러스 3% 넘게 익절을 하고 나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인 것과 이제 추세적인 것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가격이 이제 움직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턴인데 뭐한이 정도 여기서 딱 만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4,500, 뭐 70원대 여기 가격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여기 구름대의 저항선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이제 꼭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손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힘이 나쁘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뭐, 여기 기준선 정도? 기준선이 4,920원, 4,920원 정도에서 이렇게 좀 지켜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뭐 최대는 뭐한 5,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창재지.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어제 뭐좀 일찍 보시는 분은 어제, 그리고 좀 늦게 보는 분은 이제 오늘 정도에서 이제 가격이 하방으로 이탈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점과 고점이 대략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최근에 것만 이제 그 추세를 다시 이어보면은, 뭐한이 정도 추세.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가격의 변곡이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조금 뭐 여유 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저처럼 오늘 가격에 변곡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 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판단을 하면 좋은데, 저는 장중에 그냥 이제 매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한 가격은 2,175, 좀 아주 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면은 여기 요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이면은 가격대로 봤을 때한 2,315원? 예, 그 정도 좀 지켜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거기 자리를 이제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 2,310원에 샀으니까, 이제 뭐, 손실 폭이, 오늘 폭이 좀 커서 그렇지, 뭐좀 짧게 손실 보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우선은 이제 손실 폭은 좀큰것 같아요. 5%가 넘으니까.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주가를 예측을 한다면은, 뭐한이 정도 선에서 아마 주가가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231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혹은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요 추세에 안착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를 좀 벗어나서 뎁스를 좀 낮췄다.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도 추세 상승을, 완만한 상승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단타계좌라서 일단 손절은 했고요.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 121선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260원이나 70원 회복이 뭐 빠른 시일 내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2310원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주가의 향배가 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추세, 단기적인 파동에서는 추세 하락입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하더라도 2310원이,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이라면 2310원 뚫는 거 보고, 혹은 안착되는 거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 취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은 에이텍인가요? 네. 에이텍도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뭐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좀 상당히 큰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제 봉을 봤을 때는 여기 기준선 부분이, 이 기준봉에서 기준선이라고 하면은
34,750원이네요. 34,750원이면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 그리고 이제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800원이고,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500원을 깨지 않아야 돼요. 이 부분 34,500원. 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800원 라인. 예, 요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장중에, 시가는 깨버렸고요. 이 기준봉에. 얘가 기준봉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꼬리 달고 올려줬어요. 얘가 오늘 저가는 33,900원. 여기에서 33,800원이 저가잖아요. 그래서 100원 차이로 이제 저가는 지켜줬는데, 시가는 깨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34,200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는 했고요. 그런데 그래프 자체만 봤을 때는, 되게 잘, 매우 이렇게 이상적으로 눌려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거래는 꼬리 달고 섰고, 거래는 빵 터졌고, 가격은 꼬리 달고 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 이렇게 하락되면서, 거래는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다면, 전형적인 이제 그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봐지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가 됐다라고 이제 봤을 때, 매수는 여기에서 됐는데, 손절은 뭐, 맥시멈으로 봐도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손절의 폭이 되게 좀 짧은 거죠. 예,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먹을 구간은 뭐, 그래도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는 먹을 구간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타로 접근해서 팔긴 했는데, 스윙 이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혹은 한 1, 2주 이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오늘 마지막 3번 전자입니다. 3번 전자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종목들 주식 리딩 할 때만 해도 저얘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요때까지만 나왔었어요. 곧한요 정도? 요 정도만 봤을 때는 3번 전자가 아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눌려 있을 때 매수 맥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본다. 그런데 뭐 얘가 뭐 IHQ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하면서 뭐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급락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저가 뚫고 여기 917원짜리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낙폭 과대로 보고 매수했던 자리가 이 정도 되는데 1315원 정도 되는데, 예, 이 정도 자리 되는데, 어제부로 이렇게 가격이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뭐, 비중이 워낙 얼마 안 돼서, 뭐, 44만원, 46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하루 더 지켜봤는데, 하루 더 지켜봤다가, 이제 손실폭이 뭐 마이너스 7% 정도가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얘는 추세가 원래 하락이어서 살 종목은 아니었는데, 낙폭 과대라서 올라가면 이만큼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사봤던 건데, 뭐 추가적으로 매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손절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루코 한창재지 에이텍 3번 전자 4종목 살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주식 프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